어쨌거나 상처가 있다 라면 흉터는 반드시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뉴에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발이식의 결과 생기는 흉터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사실을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발이식을 하신 분들은 절개식 수술을 받으시든 비절개 수술을 받으시든 반드시 후두부에 흉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식부 역시 그런데요, 어떤 상처든 일단 생긴다면 흉터가 아예 안 생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흉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요, 표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피부 안쪽으로 약간의 흉터 조직이 생길 수도 있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거나 상처가 있다 라면 흉터는 반드시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절개 흉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가늘고 긴 띠 모양의 피부를 절개로 떼어낸 다음에 봉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자로 길쭉한 형태의 흉터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보통 두께는 뭐 좋은 경우는 1mm에서 3mm 정도 왔다 갔다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이상 크게 벌어지는 경우는 없는데요. 비절개 같은 경우에도 흉터가 생길 수 있고 머리카락이 짧다 라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비절개로 채취를 하게 되면 대략 직경이 1mm 정도 되는 원형의 상처가 생기는데 딱 그 모양대로 흉터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하얀 점들이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사실 머리카락이 5mm 이상만 되어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흉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는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미용적으로 봤을 때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